근데 바텐더가 이제 디킬라를 따라주잖아. 시백이 정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탓을 거기다 디킬라를 딸고 꽉 채워서 따랐어요. 그 다음에 그 작은 잔에다가 넣는데 클럽에 갔어요. 나한테 오랜만에 왔다고 나한테 꼽을 주는 거야. 클럽에서 오랜만에 이제 술을 시켰어 내가. 이제 클럽에서 그 데킬라 잔에 안 주고 여러분 일회용 잔에 줘요 이제는. 데킬라 3개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카드를 줬어. 근데 바텐더가 이제 데킬라를 따라주잖아. 근데 내가 본 다음에 뭐야 여기야 내가 내 친구도 두 명이 나 이렇게 쳐다봐가 내가 일단 먹어봐 이런 다음에 일단 잔에서 먹었어 애들이랑. 이게 씨발 이게 정량이 맞는 거야? 내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텐더한테 데킬라를 3개 더 줘요 이래가지고 또 줬어. 자르고 있는데 이 따르는 속도를 보려고 내가 했는데 시백이 정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왜냐면 데킬라 샷잔에 들어가는 하나의 정량이 있잖아.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받고 내가 바로 이렇게 주변에 클럽을 둘러봤어.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사장이 저기에 이제 탁 이러고 있는 거야. 눈 마주치고 찾아갔지 내가. 여보 일로 와봐. 왜 이러니까 너 지금 시백 자기야 나랑 장난하니? 이거 지금 자리 너무 작잖아. 여보 이거 정량이야. 인형 맞다고? 확실해? 맞아. 얘 너 바에 들어가 따라와봐 이랬어.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나랑 친한 형이니까 탓을 거기다 데킬라를 딸고 꽉 채워서 따랐어요. 그 다음에 그 작은 잔에다가 넣는데 딱 들어가는 거야. 분명히 이래요. 그래서 내가 바로 쭈구리가 됐잖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역시 우리 자기는 정직하게 장사한다. 내가 의심한 거 아니야. 알지?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. 궁금해서. 내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길래 내가 나이 한잔하자 그 친구들이 승질머리 이랬어 내가. 아니 그냥 시비 걸 거면 나가 너. 근데 이제 또 클럽 사장님이 나한테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 잔 드셔야죠 이래 내가. 오 괜찮은 주면은 먹죠 자기야. 저 요새 돈 없어서 공짜 좋아요 아가리. 이제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또 오랜만에 왔는데 뭐 밤아야 뭐 방송 잘 보고 있어 뭐 진짜 역대가 방송한다 이러길래 내가 역대가 방송하는데 구독자가 늘었는데 왜 안 느니 막 이랬까 애들이 막 술 한 잔 줄게 사줄게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 클럽에서 술 얻어먹은 것만 해도 내 친구 두 명이랑 내 것까지 해서 30잔을 내 친구들이 사준 거야 내 지인들이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거 먹고 역대 이제 마티니가 갔죠. 완전 마티니가 갔어요. 그래서 완전 클럽에서 완전 뒤집어지게 춤추고 있고 동영상 역대 많이 찍혀가지고 저한테 날라왔던데요.